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세계 잼버리 대회가 대장정에 막을 올렸습니다. 150여 개 나라, 4만 3천여 명이 새만금에 모여서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K-POP 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통해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야영 대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전북 부안 새만금 일대에서 오는 12일까지 열립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1991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158개 나라에서 온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은 야영장을 무대로 소통하면서 문화 교류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면서 공동체 정치를 함양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인종이라든지 종교, 이념,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문화 교류를 하고 우애를 지니는 세계 최고의 청소년 국제 행사다라고 보면 되고요.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 부지는 8.84제곱킬로미터 크기로 조성됐으며 구역별로 나눠 야영 생활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불 피우기, 뗏목 만들기 등 생존 프로그램과 한국 민속놀이, 한옥마을 체험 등 문화 체험 행사까지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김치 떡볶이 만들기와 같은 한국 음식 문화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하이라이트는 오는 6일 열리는 문화 교류의 날 행사입니다. 11개 아이돌 팀이 꾸미는 K-POP 콘서트가 열리고 각국 청소년들이 자국 의상과 음식, 공연 등을 선보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전북 지역의 미를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전북 익산의 백제 궁궐터, 왕궁리 역사 탐방 등 14개 시군과 연계한 문화 체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폐막식에는 차기 개최국인 폴란드에 연맹기를 전달하고 막을 내립니다. KTV 박지선입니다.